여사, 웬일이야? 아이, 그걸 이 여사가. 서영이가? 뭐 알았다니까 할 수 없는데, 봤어. 심각해 보이더라. 우리 서희가 끼어있어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여사가 신경 좀 써야겠어. 알았어. 서희가 당신하고 같이 봤다길래 전화해본 거야. 끊을게. 아줌마, 얼음 냉수 좀 갖다 주세요. 체육공원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오픈 갤러리를 추가 설계해달라는데 어떻게 하지? 근데 이 오픈 갤러리는 그 전문 인테리어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세부 사항을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. 당연히 그래야죠. 우린 전체 공간 구성을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내부 공간을 디자인해야 되니까. 실장님 친구분 중에 조영우 실장님이 요즘 그 방면에서 잘 나가시던데요. 실력도 꽤 좋다는 소문이고요. 얘기 들었어. 이 정도면 되겠지? 그럼요. 더 주셔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안 돼요, 어머니. 다 먹으면 내가 소포로 또 붙여줄게. 이리 주세요, 어머니. 그래. 자, 포장 단단해라. 네. 아유, 저기 마늘 장아찌도 있고 깻잎 장아찌도 있는데 짐 무거워서 어떡하니? 걱정 마세요, 어머니. 비행기가 다 실어다 줘요. 그래. 네, 12,000원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네. 자, 가세요. 엄마! 어머, 세연님! 내일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감자탕 먹으러 왔어요. 네. 몽골 가면 생각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. 네. 앉으세요. 일로 와. 어머, 좋아요. 너무 잘 가네. 아이고, 이쁘다. 앉으세요. 일로 오세요. 아저씨, 우리 왔어요. 왔어? 볶음밥 먹을 거지? 감자탕도 먹을 거예요. 여식모가 감자탕 드시고 싶댔거든요. 알았어. 저 왔어요. 네, 어서 오세요. 세연님, 내일 떠나시니까 정말 맛있게 해줘요? 네, 사장님. 가자, 앉자. 가자, 앉자. 가자, 앉자. 뭐라고? 영민 씨랑 미수 씨 만나는 거 현우 씨 엄마한테 얘기했다고. 왜 놀래?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. 민서영!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.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. 영민 씨가 멈추게 해줘. 그러면 돼. 나하고 미수 씨하고 아직도 만나는 사이라고 그랬단 말이지. 사실이잖아. 그럼 내가 했던 얘기 안 믿은 거니? 당연하지. 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? 전화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? 신경 안 썼지. 실장님이 나하고 미수 씨가 아직도 만나는 사이라고 그런 거냐 이러시는데 제 추론은 아마 그게... 야, 지저분한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다. 아니, 그 여자는 그냥 파리에 있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소란이냐? 돈 여자 같지 않냐? 이래서 물귀신 만나지 않으려면 과거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다. 어디까지 할 거야? 어디까지 할래? 네가 하는 미친 짓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알아? 아냐고! 왜 조미수의 아픔은 알고 내 아픔은 모르는 거야? 나도 아파! 나도 아프다고. 날 가엽게 여겨주면 안 되는 거야? 영민 씨는 꿈쩍도 안 하는 벽 같고 그 벽을 깨부시려면 조미수를 망가뜨리는 길밖에 없는데 날더러 어떡하라고. 날더러 어떡하라고! 왜 내 경고를 안 들어?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까지 만들어?